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고려 거란전쟁 TV 리뷰와 함께 또 역사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5, 6화를 나왔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5, 6화에서는 강조와 양규 장군이 화력이 돋보였는데요. 정말 눈물 나는, 눈물 빡 나는 그런 멋있는 양규 장군의 활약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화 바람에서 명대사를 남기신 분이시죠. 끄지라 이러면서 그 명대사를 남기신 한다이 학가 이러면서 배우 지승현님입니다. 이분이 양규 장군 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영화의 그 눈빛에 굉장히 빠져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5, 6화의 공신은 이 양규 장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화도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규 장군이 서북면에 도순 검사를 맡고 있죠. 그 전에 도순 검사는 강조였습니다. 근데 강조가 전변을 일으키러 가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도순 검사 역을 양규 장군에게 넘겨놓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규 장군이 흥화진에서 적을 맡게 됩니다. 와, 근데 정말 지휘관으로서 너무나 멋진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양규 장군의 활약은 아마 몇 화가 더될 것입니다. 아직 반의 반도 안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그 양규 장군의 멋있는 모습이 활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15화까지는 이 양규 장군의 활약이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분의 연기를 기다려집니다. 5, 6화에서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최항이었습니다. 최항. 1, 2화 때 최충이 눈에 띄었다면 또이 고려의 시대 때는 최씨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이 최항이라는 또 문신이 눈에 띄었는데요. 굉장히 강직한 성격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에게 굉장히 뭐라 하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도 그 역사상에서도 그랬다고 합니다. 강조의 권위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문신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현종의 명령에 의해서 칠대실록의 편찬 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최충과 더불어서 최항 이분도 문신으로서 칠대실록을 편찬을 했던 것이죠. 왜 칠대실록이냐면 현종이 8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칠대 성종까지 목종이죠. 칠대 목종까지 했었던 역사의 실록을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현종이 그 전에 자신의 왕전의 7대 왕의 실록을 다시 쓰라고 이렇게 나중에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 재충과 재앙이 이 7대 실록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황제가 고려는 이제 황제국이죠. 그래서 왕의 복장이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노란색인데요. 중국의 황제도 노란색을 쓰죠. 그래서 이 황제의 복식이 노란색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종이 노란색의 복식을 입고 있죠.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조선은 빨간색의 옷을 입습니다. 왕이요. 조선의 태조는 예외로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군용포를 파란색으로 태조는 입었었죠. 그 밑에 이제 태종부터는 뭐 빨간색을 입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고려의 왕들은 대대로 황색을 입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몽고 침입이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황제의 복식을 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몽골이 침입하고 원 간섭기 때는 이 노란색을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또 복식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게 되고요. 이 양규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고려의 명장 중에 한 명이었죠. 강조의 정변이 1009년에 일어났는데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란의 성종이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 서북면에 도순검사인 양규가 흥화진에서 3천명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역사상으로는 이 고려의 성종, 아, 거란의 성종이 이 흥화진을 못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회를 하게 되죠. 원래는 이제 흥화진을 깨트려서 이 보급로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성 하나를. 그런데 양규 장군이 훌륭하게 막는 바람에 성종은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만을 흥화진에 두고 나머지 20만을 가지고 성종이 남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한 성종이 바로 다음 화에 나올 강조의 30만 병력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현종은 개경을 남하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란이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현종이 몽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화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양규 장군의 활약, 그리고 김숙훈 장군의 활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양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알고 있지만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해드리면, 7번을 싸웠습니다, 거란과. 그런데 한 번도 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고려의 포로들을, 거란에게 잡힌 고려인들을 3만 명까지 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웅이죠. 많이 인간을, 자신의 백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루카에 보면 그 향리가 나옵니다. 향리, 지방의 호족. 그래서 이제 군인이 와가지고 빨리 징병해라, 아들도 내놔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그 이제 명령을 받는 사람이 지방의 향리였는데, 바로 지방의 호족이었던 것이죠. 이 호족이 호장, 부호장을 맡아가지고 지방의 행정 실무를 맡았습니다. 군인을 징발을 하고, 또뭐 세금도 징발하고, 요런 역을 그 호장, 부호장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 권한이 강했습니다. 조선하고는, 조선의 지방, 그거랑 달랐던 게, 지방 향리랑 달랐던 게, 이 고려의 지방에 있던 호족들은 군사를, 징벌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병이 있었던 거죠. 스스로 군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강했죠. 그래서 지방의 귀족,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태조 왕건도 이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죠. 그래서 사병을 거느리고 나중에 백제의 견훤을 치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중에 이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서 그 중앙 관리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 문벌 귀족이 됩니다. 아무튼 이 고려의 태조 왕건도 호족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통일을 하면서 고려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통일 국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태조 왕건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아시죠? 신라의 문무왕이죠, 무열왕. 그리고 이 고려 왕건이 이제 호족들이 강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 정책을 펼쳤죠. 호족의 딸들을, 호족이 강한 호족들의 딸들을 불러와가지고 왕비로 만듦으로써 혼인 관계로 해갖고 호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29명이라는 부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부인이 29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 호족들도 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륙화를 보면서 양규 장군, 그리고 채충, 그리고 지방 호장, 호장들, 지방 호족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답니다. 사실 이 흥화진 전투에서 양규 장군이 거란을 훌륭하게 막아냄으로써 나중에 귀주 대첩의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사에서 제대로 잘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 이 양규 장군의 명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귀주 대첩이라든지 흥화진 전투라든지 육전에서 굉장히 승리한 전투가 많습니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라든지 또 권율의 행주성, 그 임진왜란 왜란 때 행주 대첩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 부산성의 장렬한 전사 그런 전투 육전에서의 전투 수공 수성을 하는 그런 전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해드렸지만 임진왜란 3부작이 나왔죠. 명량, 노량, 한산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육전들, 수성들, 살수 대첩이라든지 귀주 대첩이라든지 진주성 싸움, 행주 대첩 그런 것들도 영화로 3부작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다음 화가 이제 강조가 활약을 할 차례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기다려지는 주말이 되겠습니다. 또 드라마를 보고 나중에 다시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